중단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답답하면서도 초조함을 느끼는 감독은 이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이 되지 않을까요? 네, 저도 뭐 저 신영철 감독님처럼 또 차상현 감독님의 입장에 한번 돼봤었거든요. 예. 딱 중단이 딱 어떤가요? 그거죠. 일단 불안하죠. 예. 불안하시고 야 지금 현대건설과 맞대결 이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마 딱 들으시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요. 들었어요. 게다가 차성현 감독, 이 차노스 차성현 감독 하면 네. 라떼맨에서 뭐 우리 라떼맨과 최고의 콤비,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던 감독입니다. 제가 그 라떼맨 녹화할 때요. 예. 사실 굉장히 심적 부담이 많아요. 이게 막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네. 함께 해주신 선수들과 또 감독님 출연자 분들이 이제 잘해주셔야 되는데 예. 그때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뇌가 하얘진 거예요. 아. 다음에 무슨 멘트를 치지? 예, 예. 그랬는데 그때 알아서 차성현 감독님께서 저한테 막 멘트를 쳐주시니까 예. 너무 감사했죠. 아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현 캐스터 오늘 뭐 술 먹고 방송해요? 이런 멘트.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. 예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예. 차성현 감독과도 전화 연결해봐야죠. 아 너무 좋죠. 알겠습니다. 예. 여보세요 나야 라떼맨입니다 감독님. 네 안녕하십니까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주간배구의 윤성호입니다. 예예 안녕하십니까. 예. 예 당황스러우시죠? 예, 좀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. 인사를 예. 어떻게 아니 그 다른 감독님한테는 정중하게 예.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했는데 아 왠지 차상현 감독님께는 그렇죠. 여보세요 나야로 훅 들어가도 예. 아 뭔가 받아주시니까. 될 것 같은 느낌. 아. 아니요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요. 감독님 우선 저희 주간 배구 시청자 여러분과 배구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. 요즘에 네. 리그 중단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좀 함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뭐 연습량은 뭐 하루에 한 탕씩 하면서 훈련은 좀 뭐 집중력 있게 가져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뭐 팬 여러분들 굉장히 뭐 배구를 보고 싶어서 좀 그러시겠지만 지금 뭐 시국이 좀 이래서 어쩔 수 없는데 뭐 조만간 빨리 재기되기를 바라겠고요. 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사실 러츠 선수 생물학 석사잖아요. 네. 아 약간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뭐 코로나19에 네. 대해서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대화해 보셨어요? 저번에 이제 러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이 있나 봐요. 오.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도 사실은 잘 안 하려고 해요. 예.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. 감독님이 마스크는 쓰셨지만 다른 데는 잘 안 신으셨나 봐요. 숨을 쉬어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저 죽일 거예요 지금. 아니 감독님 그러나 저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게 예. 지난번에 그 라떼맨 이정아 아나운서 나갔을 때 감독님께서 혹시 술 마시고 지금 방송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예. 100% 진심인 것 같은데요. 네, 진심이죠. 네. 지금도 저는 제가 술 마시고 방송을 하는지 술 안 마시고 하는지 사실 방송할 때는 예.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자. 아무래도 리그가 중단되던 그 시점에 1위 현대건설과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나지 않았었고 그러다 네. 보니까 좀 감독님 입장과 GS칼텍스의 선수단에게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떻습니까?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아쉽죠. 뭐 아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? GS 팬들 아니면 뭐 관계자분들께서는 뭐 굉장히 좀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. 근데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마지막 경기를 좀 이겼으면 다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네네. 저희가 저희 실수로 인해서 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죠. 뭐 바뀔 네.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. 예. 그 GS칼텍스 팬들 많잖아요. 네네. 우리 저 팬들에게 한번 그 사랑 표현 한번 해주세요. 무슨 표현이요? 아. 사랑 표현? 예. 네, 저는 예. 사람입니다. 사람입니다. 예, GS 팬들에게 애정 표현 한번 해주십시오. 예. 진짜 저 그런 거 좀 안. 나 진짜 우리 진사람이 윤성환 아나운서가 대신 좀 질문 해주세요. 예. 예. 감독님 그럼 네. 끝으로 아무래도 지금 V리그 재개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많은 배구 팬들이 계시잖아요. 예. 예, 배구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
질문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어, 뭐, 저, 팬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, 뭐 사실 저희도 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어려운 시기인 만큼, 다들 하시는 데 좀, 잘 되기를 바라고요. 저희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, 경기장에서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독님 네. 오늘 또 오후 운동도 있고 바쁘신 가운데 네.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아, 네, 아닙니다. 제가 더 감사합니다. 네, 조만간 곧 빠른 시일 내 코트에서 네. 뵙겠습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역시 차성현 감독은 기대한 대로 그 네. 이상 나오는 분이에요. 저는 또 먼 훗날에 예. 차성현 감독님과는 그냥 그 장충체육관에서 예. 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감독을 은퇴하셨을 테니까 점심 아니 왜 갑자기 방송 중에 은퇴를 아니 먼 훗날에 먼 훗날에 아, 먼 훗날에 예. 먼 훗날에 아. 먼 훗날에 이제 그 점심밥을 네. 장충동 족발을 같이 먹고 혹시 족소 예 아마 뭐 예. 예.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예. 족소 뭐 족맥 예. 예. 어. 뭐 예. 족사 예. 네. 다 먹고 잠깐 족발에 밥이면 족밥인데 아 족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이거 살짝 위험한데 발음 잘하셔 아 잘해야 돼 잘해야 족발에 돼요 족발에 밥 예. 족밥입니다 예, 예. 뭐 밥조기로도 뭐 그러니까 좀 마음대로 하시죠 예 그래서 점심에 이제 같이 족발을 먹고 경기를 딱 관중석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보면 정말 최고의 그 관전이 되지 않을까 먼 훗날에 20년 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. 20년 뒤에. 네, 20년 뒤에. 아, 그때 그럼 같이 하시죠. 같이 함께 가는 걸로. 알겠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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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젓 냄새. 아, 좋아요. 예, 풍기면서. 네. 알겠습니다.